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든 안 하든, 어떤 음해 모략을 하든 안 하든,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을 믿고 같이 따라서 최전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멸시하고 비웃을 사람은 비웃으십시오.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우리는 반드시 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도 와 계시고 자유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도 있다 연설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대표와 여러분 오셨습니다. 이제는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는 희생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몸이 약하고